안녕하세요, 대우태포입니다. 매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마치 지수가 견뎠어요. 하향하던 지수가 하루 딱 견뎠는데 장 분위기는 아주 좀 많이 좋죠. 많이 좋았는데 수행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뭐장 중에 우리 어제 토론했던 종목 중에 대구전자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대략 한 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우리가 저 토론했는 종목 중에 나노메딕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녀석이 생각보다 지금 자리를 좀잘 지키고 있죠. 토론했는 종목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 박스권 뚫고 올라가면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 여러분들 이게 다 모아놓고 계신가요? 자, 공부하러 갑시다. 제가 지금 사실은 말을 꺼내면 여기서 멈춰야 돼. 내가 지금 말을 꺼내면 제 머릿속에 들었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와, 폭발한 직전이야 지금. 공부를 합시다. 추천 받겠습니다. 종목 추천 받겠습니다. 진화쌤님 어서오세요. 자, 아프리카TV에 캔들님 어서오세요. 캔들님 별풍선 선물 땡큐. ZZ님 별풍선 선물 감사하고 대박 마이걸 별풍선 선물, 땡큐. 재원이 어서와, 호종호이님 어서오세요. 현이님 어서오시고, 호종호이님 별풍선 선물 감사합니다. 준호이님 어서오세요. 준호이님 별풍선 선물 감사합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 하이트. 오성 첨단 소재. 키다리스 드디어 덕성 영희 어서와. 영희 별풍선 땡큐 고마워. 재원이 별풍선 선물 감사 감사 고마워. 덕성 지원님 옴니텔 옴니텔 서현 탑메타까지 우리 소드까지 쿠기님 플랜티넷까지 서현 탑메탈. 자, 첫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유니온 머터리얼즈. 유니온 머터리얼 즉 아니고 머터리얼이네. 자, 유니온 머터리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유니온 머터리얼즈.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니온 머터리얼즈는 햇살방 추천 종목입니다. 햇살방 최고. 유니온 머터리얼즈 햇살방 추천 종목요. 안 달려요? 다행이다. 자, 줌인터넷 볼까요? 고은회장님, 옥토님, 추러스님, 지원님, 일목사리님, 줌인터넷. 예. 자, 줌인터넷 다섯 분 추천드렸죠. 줌인터넷. 자, 줌인터넷은 여러분들, 레드방 추천 종목입니다. 레드방 최고. 감사합니다. 레드방 좋은 종목 유니언 머터리얼즈 좋은 종목 햇살방 추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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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이트 진로 홀딩스입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
이 종목이 나는 좋아 보인다. 이 종목이 앞으로 우상향해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 추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폭풍 스윙님 어서 오세요. 자, 옥토님 하이트 최고. 하이트 진로 홀딩스. 최근에 글이랑 넣어주고, 그게 잘 눌렸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 자, 다섯 분 나왔죠? 자, 하이트 진로 홀딩스. 그 다음에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오성첨단 본드방님 어서오세요. 오성첨단 소재 이 바닥에서 들어올텐데 오성 맞죠? 어젠가 좀 움직였죠. 조금 저점 확인하는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저점 공략, 나는 저점 공략 우리 종목 너무 좋아 보인다. 여기서부터 반등할 수 있어. 단기적이 조금 상승만 나오지든 아니면 장기 입형 터치만 해줘도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좋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 자, 오성첨단 소재. 자, 오성첨단 소재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자, 키다리 스튜디오. 가 앞으로 좋아 보인다. 이 종목이 우상향해서 좋은 모습 줄 것 같다 판단하시는 분들 책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 다섯 분. 다음은 덕성입니다. 어제는 덕성전자였고 오늘은 그냥 덕성이에요. 어제는 더구전자. 어제는 더구전자. 오늘은 덕성. 덕성 좋아 보인다. 책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성. 다음은 옴니텔입니다. 대관리 종목 좋아 보인다. 이 종목이 앞으로 우상향해서 상승해 줄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예, 책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옴니텔이 좋아 보인다. 관리 종목입니다. 자, 옴니텔 울산 현기님, 영광님, 지호님,
유빌라님, 추로스님, 예, 감사합니다. 옴니텔, 자, 다음은 서현 탑메탈입니다. 서현 탑메탈. 아이고야. 자, 서현 탑메탈 좋아 보인다. 앞으로 이 종목은 우상향 해줄 것 같다. 최근에 일어난 거래량 뿐만 아니라,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이 종목이 곧 장기 2평 돌파하면서 우상향 할 것 같다. 서현 탑메탈. 플랜티넷. 플랜티넷이 좋아 보인다. 이 종목이 앞으로 우상향 해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플랜티넷, 예. 플랜티넷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책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플랜티넷. 고야님, 일몽님, 고은회장님, 재진님, 주식 장조아님까지 플랜티넷. 자, 다음은 3S입니다. 3S. 숫자 3. 그리고 S에요. 영어 S. 자, 3S 추천에 책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3S. 자, 다음은 롱 투 코리아입니다. 롱. 롱 투인가요? 롱 투. 롱 투 코리아. 롱이 아니고 롱이에요. 롱. 롱 투 코리아. 네. 오늘 룸투코리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13%대 이 종목 스윙하시는 분들, 예, 스윙하시는 분들 공부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이 종목이 지금 고점 같아 보이지만 지금이 급을 안 내도 되는 자리다, 지금이 시작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공부를 하자고 말씀드린 후에 쭉쭉쭉쭉 올라가서 상한가 가버렸어. 그렇죠. 룸투코리아. 까지, 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까지, 룸투코리아까지 여러분들, 투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표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투표하러 갈게요.
이겼지. 예, 투표 다 하셨나요? 자, 투표하시는 동안 여러분들, 블로그에 보시면, 제 블로그죠? 여러분들 블로그 주소 아시죠? 예, 블로그에 오시면 보초병 종목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보초병 종목에 댓글도 달았다고, 우리 옥토가. UST는, 야 역시, 옥토. 처음 달았어. 처음 달고 월급 달라 그랬어? 옥토야. 댓글 한개 달고 월급 달라고. 때문에 없어져. 빵 터졌네. 자, 우리 UST, 우리 옥토가 보는 게 보겠습니다. 옥토 4,750원에서 4,8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고 싶습니다. 태형물산은 총선, 뭐, 안땡땡 관련주 생각해서 스윙 중기로 4,500 밑에서 매수하는 게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로보로보요? 로보로보. 아유, 추천하시지 그랬어. 아, 맞다. 블로그 주소 올려드려야지. 자, 보초병 종목. 여러분들 스윙으로 보초병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보초병은 스윙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코너입니다. 다음날 아침 바로 진입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요. 앱을 이용하시거나, 뭐라더라? 뭐, 하여튼, 뭐, 앱이 있대요. 카카오도 되고, 그러면 이게 마치 샀는 것처럼 그 가격에 샀는 것처럼 설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아니면 저처럼 관심 종목에다가 따로 모았다가 모아서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추적을 한번 해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도 한번 찾으려고 여러분도 노력해 보시고요. 대구 태풍이 어떤 자리에서 보초병을 가져오는지 그 보초병들의 자리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어떻게 나는 태풍 실망인데 뭐 이런 자리 종목을 가져오나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들 올리셔서 같이 토론하고 공부하는 자리로 만들어 봅시다. 투표하셨어? 이거 59명. 감사합니다. 바로, 투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초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안 하신 분들 빠르게 하세요. 5초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5, 4, 3, 2, 1. 네, 종료합니다. 유니온 머터리얼즈 나라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니어 머티리얼즈 가겠습니다. 호종호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니어 머티리얼즈 7월 3일 기준봉 삼고 2840원 돌파 시 매수. 목표가는 3595원을 기대하고 종가상 2605원 이탈하면 손절하겠습니다. 예, 네, 호종호님 감사합니다. 일목사님, 제겐 어려운 차트입니다. 관망 하겠습니다.
옥토님, 유니언 버터를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들어갔다 나오면서 수익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들고 수익내고 다시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현재 2840원에 보유 중이며 시가가 낮게 시작하면 물타기로 평당가가 낮춰 보겠습니다. 매도가 2900원에서 3000원 이상 분할 매도, 손절가는 2750원 보겠습니다. 자, 나재승님, 유니온 머티리얼즈 매수가 2700원에서 2750원 사이,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는 2600원 예상합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 영관님, 유니온 머티리얼즈, 지금, 형님이 주사파, 이름 모르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소집을 했는데도 못 왔어요. 그 정도로 지금 삼성에 뭔가 발동이 불떨어졌어. 삼성이 애칭가스 가져와서 어디로, 공중으로 날려보냈나요? 삼성이 지금 발동이 불떨어졌나 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30대 재벌 들어오라고 불렀는데도 지금 못 들어오고 일본에 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터졌겠죠, 지금. 자, 영광님, 유니언 머터리얼즈, 금일 종가가 딱 좋은 자리 지지 라인을 잡아준 것 같습니다. 최근 상바닥을 형성했고, 오른쪽 바닥이 조금 더 높은 짝꿍댕이 상바닥이라서 내일도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저항은 3065원까지 갈것 같습니다. 주식 장자원님, 유니언 머터리얼즈, 페라이트 마그네트 및 세라믹 제조 판매 업체다. 유니온이 지분을 52.17% 보유하고 있다. 7월 3일 토론 종목, 2019년 7월 3일 날 사랑방 종가에 있다. 예, 감사합니다, 장주아님. 바나나님, 유니온 머티리얼즈 아직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조금 관망해 보는 게 좋겠다. 전체적인 흐름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님, 감사합니다. 찰나의 순간님, 참여. 추세 상승 전환하며 저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인 2755원 이탈 손절 잡고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도 단기 상바닥 찍은 모습 좋아 보이고, 조금씩 모아가도 좋아 보입니다. 고이님, 유니언 버터리얼즈 내일 약간 하락을 한다라는 시점에서 일부 매수하겠습니다. 바로 상승한다면 매매 보류입니다. 유니언 버터리얼즈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추세선, 요렇게 빨간 선을 꺼놓으셨네요. 일봉, 이거는 다른 거였구나. 이건 분봉이었네요. 분봉. 예, 찰나의 순간님,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은 줌인터넷입니다. 줌인터넷. 소드님, 유니온 머터리얼즈, 장중에 유니온과 유니온 머터리얼 보며 비교를 계속하였습니다. 예전에도 유니온 머터리얼이 대장했다가 또 어떨 때는 유니온이 대장할 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니온이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단타 시에, 야, 소드 우리 설명해놓은 거 봐봐, 여러분들. 여러분, 소드가 나이가 얼마인 줄 알아요? 소드가 어디 갔지?
봐봤어. 92년생이 몇 살이지? 28. 아함. 우리 큰아보다 어린데. 우리 큰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큰 놈이 저 나이 지분. 내일 단타시 매수가는 2740원 이하에서 잡고 싶다. 목표가는 1차로 2900원, 2차로 2950원, 손절가는 2500원입니다 라고 했어. 소득 땡큐. 우리 큰애가 비슷해요. 아 그래? 아 우리 옥토는 우리 정직원이잖아. 소도도 정직원 채용해야 되겠는데. 하랑이 어서와. 하랑이 별풍선 선물 땡큐. 고마워. 야 소드랑 그 옥토랑 둘이서 우리 방을 앞으로 미래에 들어갈 수 있네. 미래에 쌍두마차. 야 두 사람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좀 짓고. 두 사람 옥토 너무 잘하지 않던가요? 그 소은이도 소드도 잘하고 장중에 보면 제가 두 사람을 따로 가르쳐서 제가 하산하는 걸로. 자, 주민센에 갑시다. 주민센 호종호님 7월 5일 기준 봉사 안고 8,640원에서 8,850원 사이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7월 5일 기준 봉, 7월 5일 볼까요? 7월 5일? 아, 제가 차트를 바꾸고 죄송합니다. 주민센에 7월 5일 기준봉 삼아서 8,640원까지 눌러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8,850원인데 8,640원 정도 사이까지 가격이 오면 잡고 싶다. 목표가는 1,200원을 기대하고 종가상 7,675원 이탈하면 손절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바나나 주민트넷 시세가 한 차례 꺾였습니다. 주가가 더 내려간다 보고 8,000원까지 어떻게 깨는지 지켜봐 보고 있습니다. 8,000원이 어떻게 깨지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자, 줌인터넷 올려주세요. 줌인터넷. 아, 중기님. 책문이는, 유튜브에 있는데, 책문이 그 일로 하시면 돼요. 책문이는, 010-7592. 7592에 7023. 예. 문의하세요. 이 번호 맞죠? 우리 매니저님 전화번호 7592. 맞으시 볼까? 7592-7024 맞아요.
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줌인터넷 ZZ님, 글이랑 없이 흘러내리다가 6월 13일 장대 연봉의 시가를 지지하며 반등했네요. 7월 5일 기준봉으로 잡고 종가 8,640원을 손절가로, 목표가는 11,000원. 아, 나 이 사이트 정말 싫어. 줌인터넷 사실은. 11,000원 보겠습니다. 줌인터넷 싫어하는 사람들. 줌인터넷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이게 저거 뭐지? 알약 깔면 밑에 여기 그 오른쪽 하단에 계속 저 줌인터넷 저거 광고 띠야. 아, 짜증나. 그래서 싫어해. 이 포털 광고를 얼마나 하는지. 아유, 줌인터넷. 자, 우리 옥토 줌인터넷 이스트소프트랑 같이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스트소프트는 현재 보유 중입니다. 매수가 시가에서 좀 밀리는 가격에서 8,600원에서 8,700원 사이 왔을 때 분할로 매수하겠습니다. 옥토가 장중에 대응을 하는 거 보면 이 전략이 좀 괜찮아 보니까 나중에 한번 옥토랑 한번 전화 통화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매수할 때 잘 매수를 하는 것 같아. 저거 장중에 이렇게 뭡니까 수익 내고 하는 거 보면 매도가는 1차 목표 9,000원 단기로, 2차 목표는 만원 이상 수익 중기로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8,200원에 손절하겠습니다. 로하님 왜 키우셨지? 행복한 인생님, 네, 참여 감사합니다. 줌인터넷 최근 급등의 중간치인 8,000원 선을 재돌파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줌인터넷 8,000원 선을 재돌파할 때, 8,000원 선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8,850원인데, 그러면 9,000원대를 이야기하시나? 재돌파할 때, 중간치, 최근 급등의 중간치. 자, 고이님, 줌인터넷, 저는 추가적으로 내려갈지 상승할지 알 수 없어서 일단 관망하겠습니다. 네. 로아님, 줌인터넷. 자, 줌인터넷 다음에 하이트질홀딩스입니다. 고인님 관망하시고, 로하님 주민트는 6월 14일 갭짜리 시가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내일 매수한다면 8,650원 지지 확인하고 매매해보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8,125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주식 짱자님, 미래에서 오후 스펙이 주민트넷이 되었다. 스펙에서 임신되죠. 이스트소프트의 차이다. 그러니까 알약을 깔면 이 줌인터넷 그를 저걸 하겠느냐라는 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뜨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 확인 안 누르고 뜨면 내 인터넷이 줌인터넷으로 열려버려. 금색실장님, 줌인터넷 8,400원 초반 오면 노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지켜보겠습니다. 일목사리님, 줌인터넷 일본 AI 규제 수혜주입니다. 기간 2일에서 3일 정도 지켜보고요. 매수가는 10회로 9,080원. 줌인터넷 한 2% 올랐네, 그죠? 9,080원 마무리했습니다. 9,000원 이하 눌림 때 매수해보고 싶다. 목표가는 1,700원. 1,700원에 최대 매물이 있다. 손절가는 8,640원. 8,640원은 7월 5일날의 종가다. 그 종가를 이탈하면 손절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네. 감사합니다. 영광님, 줌인터넷 8,850원 지지라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이 커서 방망이 짧게 단타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장중에 9,130원 돌파 시 단타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일목이 차트 올린 점. 이런 N자 파형 나올 것 같다. 여기
여기가 최대 매물이 있다. 주식 장관님, 주민터넷에서 시작 표지로 체크해 놓고 아, 맞자, 그래. 자, 도널드님. 아, 도널드님. 토론 참여 감사합니다. 도널드님이 가끔 한 번씩 참여해 주시는 거죠. 도널드님. 제가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고야님. 주민터넷 8,600원 정도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8,600원 정도 꼬리 줄때 한번 잡아보고 싶다. 고야님은 시간 내 상으로 시간 내에 올랐다는 얘기죠. 저번부터 고야님 말씀이 조금 약간 혼동했어. 시간 내점 찍고 상으로 이렇게 하셨을 때 보면 시간 내 상한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상향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8,800원 매수해서 11,000원까지 목표로 잡겠습니다. 손절은 7,700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민터넷 8,170원까지 눌림에 기다렸다가 대기 타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8,170원 여기에서 잡고 싶다. 그 이유가 앞에 여기에 모습들, 요 봉에 여기 갭 있는 여기에 지지를 해주지 않겠느냐? 요 자리까지 한번 눌려줄 것 같다. 8,170원 지지 나오면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네. 차트 감사합니다. 자, 행복한 인생님, 8,000원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올리기를 기다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잠깐만, 다시 가봅시다. 재돌파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빠졌다가 8,000원 재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시겠다. 내려와야 된다. 밑으로 빠질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생님. 자, 주민트렌 모레이카님, 6월 14일 시가와 7월 5일 종가가 연결하는 지지 저항선이 눈에 띄네요. 7월 10, 6월 14일. 이날 시가. 시가랑 요날 종가랑 요 선이 눈에 들어오신다. 8,640원에 지니 11,000원 목표 잡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자, 주민터넷 소드 1차 매수 저점 매수 완료했다. 이미 1차 매수를 했다. 저점에서 추가 매수 2차로 8,600원까지 온다면 8,600원에서 2차로 분할로 매수하고 싶고 8,200원 내려온다면 거기에서는 3차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11,000원이고 아래로 조금 뺀 후에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돼요. 관중에 두시다가 수급이 들어올 때 진입하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금색실장님 하이트진로 단기 수급이 관건인데요. 테마로 움직이는 만큼 신중히 매수하겠고 9,8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이 하이트는 잠깐만 주민터넷 다 끝났죠? 주민터넷 끝났고 하이트진로 갑시다. 하이트진로. 정말 그런, 여러분들, 정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저희들한테 문자 해가지고, 당신 검색기 내놔라. 영상, 이번에 서울에서 모임 했는데, 그 영상은 왜안 줍니까? 이런 식의 문자 막아요.
자, 하이트 진로 갑시다. 오늘 마지막 종목 룸투 코리아 할수 있으려나? 룸투 코리아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토론으로 룸투 코리아 마지막 종목입니다. 룸투 코리아. 자, 하이트 진로 갑니다. 호정희님, 7월 8일 기준 봉상권 1350원 돌파 시 매수, 목표가는 11,800원 기대하며 종가상 9,900엔터라면 손절하겠습니다. 네. 금색실장님, 하이트 진로 단기 수급이 관건인데 테마로 움직이는 만큼 신중히 매수하겠고, 9,800원. 하이트 진로 9,800원? 내려오면 9,500원 평단 맞추는 형태로 매수해보고 싶습니다. 2만 만원이 앞에 근데 하이트 진로 홀딩스에요. 금색실장님 하이트 진로가 아니고 내가 잘못 쳤나? 내가 잘못 쳤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쳤네. 죄송합니다. 9,800원 이하로 내려오면 9,500원 평당 맞추는 형식으로 매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트 진로 옥토 제 추천주입니다. 오늘 장중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선주를 봤는데 제 기준치에 안 내려와서 그냥 홀딩스로 봤습니다. 현재 일본 그림이 괜찮아 타점만 잘 잡으면 단타로 재미를 볼수 있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9,600원에서 9,800원 사이 진입해 보겠습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관망하겠습니다. 9,800원이야. 1차 목표가는 만원 이상, 단기로 2차는 12,000 이상 수익 중장기로 손절은 9,350원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일목사내님 하이트 진로 홀딩스 시간에 1,250원 마무리하였습니다. 기간은 1일 정도, 영업이익 및 단기 순이익 적자 전환. 현재 일본 수혜주라서 재무는 패스. 매수가가 만원 이하 눌림 시 분할 매수. 목표가는 11,000원 근처, 손절가는 9,820원, 종가상 이탈 시. 7월 5일 기준봉 종가입니다. 이렇게 눌러줬다가 N자 모습 만들어낼 것 같다. 도널드님, 하이트 진로, 9,800원대 진입해서 1차 목표가 11,000원 보고 싶습니다. 주식 장조아님, 하이트 진로, 계열에서. 하이트 진로가 만든 맥주 테라가 대박나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 올라가는 게. 필라이트 출시를 통해 발표주, 시장 성장주도. 필라이트가 하이트 진로 거야, 필라이트도? 지호님 참여 감사합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 지호님 기준은 1,675원이다. 매수는 11,000원 부근에서 1,100원 전후에서 매수하고 싶고 손절은 9,650원 1차 지지선에서 손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님 하이트 진로, 로하님, 9,200원에서 9,650원 내려오면 분할로 매수 참여하겠습니다. 소드님, 하이트 진로, 매수가 1,150원 전후에 사고 싶고, 지지가는 9,820원, 목표가는 11,200원입니다. 잠깐이어서, 룸투 코리아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룸투 코리아. 59분 빠르게 하겠습니다. 룸투 코리아.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죠. 자, 룸투 코리아 볼게요.
호전 형님, 7월 12일 기준봉 상고 6,220원에서 6,600원 눌림 사이에서 매수하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7,960원 기대하고 종가상 5,840원 이탈하면 손절하겠습니다. 로아님, 하이트 질러했고, 룽투코리아, 일목산인 룽투코리아 상한가 종목으로 갭 상승이 예상되며 눌림 나올 때 낙하법 적용해보고 잡히면 매매하고 아니면 그냥 보내드리자. 낙하법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등분 내어서 이렇게 여기서 1차로 해서 반등 넣으면 수익 내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려가면 2차로 매수해서 또 수익 내고, 거기서 더 내려간다면 여기서 잡아서 수익 내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깨지면 손절 잡아야 되죠.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내는 파는 설명 나와 있고요. 자, 우리 옥토님 룽투코리아 게임 관련 수혜줍니다. 오늘 장중 단기로 7% 이상 수익 내고 상한가 찍기 전 재진입했고 내일 단기로 수익 볼 예정입니다. 매수가는 6,580원 현재 매수했습니다. 목표가 내일 급등 나올 때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570원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도널드님, 룽투코리아는 게임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내일 장중 보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하준호님, 오, 하준호님 참여 감사합니다. 뉴페이스, 내일 시가에서 12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하이트 진로, 예.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800원, 종가상 이탈하면 손절하겠습니다. 꼬링 말고요. 내일 종가상 9,8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겠답니다. 하준호님 감사합니다. 자, 주식 장조아님, 룽투코리아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업체다. 본사 외에 두 개의 종속회사가 있다. 타이고 모바일, 더이엔엠 등 모바일 게임 공급하는 업체다. 모바일 게임 섹터 업체다. 자, 로아님 룽투코리아 6,090원 근방에서 지지 확인하고 매수해 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7,900원, 손절가는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2%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로아님 감사합니다. 자, 지호님, 기준이 5,840원이다. 매수는 6,620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고 싶고, 손절은 기준선인 5,84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고. 예, 기준봉을 세워서 그 기준봉을 등분을 나누어서 기준을 잡거나 매수 가격을 정하거나 또 손절컷 하는 이런 기준봉 매매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호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방송을 못 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 8월 달에 8월 달과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우리 전체 방들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하기 위해서 방장님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그러다 보니까 방장님들이 현재 9분인데 9분이 저는 다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그 9분과 함께 여러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되고 실질적으로 유익한 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등등 이런 것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방장님들과 이번 주 금요일날 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방 운영에 대해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할 게 있다면 방장님 통해서 건의를 해주시면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모였을 때 다 같이 의논하고 거기에서 더 발전적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방송 없는 건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장마가 오려는지 비도 오고 막 구둑지근하고 습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짜증이 잘 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예, 항상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바랍니다. 지수가 내일부터 계속 우상향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수, 지수야 내일부터 우상향 계속 가자. 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잘자요.